오늘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두 명이 숨지고 아홉 명이 다쳤습니다. 60대 투숙객이 모텔 주인과 말다툼한 뒤 불을 질렀는데 스프링클러도 없는 낡은 건물이어서 인명피해가 더 컸던 걸로 보입니다. 한소희 기자입니다.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.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2시 40분쯤.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새벽 갑자기 난 불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. 불을 지른 건 모텔 1층에 투숙했던 60대 남성 A씨. 술에 취해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. 거절당한 뒤 방으로 돌아가 불을 질렀다고 모텔 측은 밝혔습니다. 술 먹으면 그래요. 그래서 안 줘서 확신인지 그래보는 것 같아요. A씨는 불을 지른 뒤 모텔을 빠져나와 300m쯤 떨어진 편의점을 찾아갔고 화재 신고는커녕 배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.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구급대원들에게 자신이 불을 냈다고 자백해 경찰로 넘겨졌습니다. 1970년 지어져 다음 달 철거 예정이었던 3층짜리 이 모텔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불이 날 당시 화재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하루 2만 5천 원 정도 저렴한 숙박비에 근처 재건축 공사 현장, 건설 노동자들이 주로 투숙했는데 사망자 중 한 명도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. 다 그래, 일용직거든. 근무자들이죠, 노동자.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